네, 본 동영상은 수술 환자분, 탈로 칼카냐 코알리션, 거종 유합이죠. 거종 유합, 탈로 칼카냐 코알리션 있는 분의 수술 전 엑스레이와 CT에 대한 설명과 치료 계획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시면 발, foot, AP상에서는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고요. 네, 라테럴 사진에서 보면 전형적인 C사인이 보이죠. 이렇게 C사인인데 여기에 보면 일레귤러하게 유합되어 있는, 그러니까 인컴플리트 탈로칼카니아 코알리션이죠. 이 포스테리어 쪽에서도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일레귤러하게 연장이 되어 있는데 이제 증상이 없으면 건들지 않아도 되는데, 환자분은 자주 아프고 자주 접질린다고 합니다. 접질린 게 아니라 이제 여기 자꾸 외력이 가해지면서 접질리는 것처럼 느끼는 건데요. 그래서 증상이고, 또 하나 이 환자분의 문제는 이게 사이즈가 커서 타살 터널 신드롬, 족근관 증후군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발바닥 쪽으로 엄지, 검지, 세 번째 발가락, 심지어는 발바닥 전체로 저리고 뻗치는 그런 통증이 있는 그런 환자여서 수술을 계획하였습니다. 발목 전방에서 보시면 전형적으로 탈로칼카니아 코알리션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사이즈가 크죠. 크면 클수록 타살 터널 신드롬, 족근관 증후군이 생길 가능성은 좀더 높습니다. 그래서 라테랄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이 부분이, 그래서 뼈는 되게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 이제 사이너스 라테랄의 사이너스 캐 타시에서 시작해서 쭉 와서 메디알의 사이너스 캐널이 여기로 오프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오프닝에 이 뒤로 여기를 다 제거를 하는 겁니다. 이 뒤를 다 충분한 거 이상으로 제거를 해야지 증상을 많이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CT를 찍었는데, CT를 좀 보시면 타병원 CT인데요. 쭉 보시면, 예, 여기까지는 이게 후방 거구라 관절이고, 여기가 중간 거구라 관절, 포스트럴 파셋이고 미드 파셋입니다. 미드 파셋을 서스텐다큘라 탈리라고 하죠. 이게 사이너스, 여기가 사이너스 탈시, 사이너스 탓인데 쭉쭉쭉해서 사이너스 캐넬이 여기 오픈이 됩니다. 여기에. 근데 이 뒤는 원래는 안 붙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뒤에가 이렇게 다 있습니다. 울퉁불퉁하게. 이거 다 제거해야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해서 보면 이 정상적인 포스트럴 파셋의 내 후방에 있는 이것들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다른 사진을 볼게요. 이제 코로나 분데 쭉 보시면, 자, 이게 사이너스 탓입니다. 쭉 가서 여기에 이제 사이너스 캐널이 오프닝이 되는데, 이 뒤, 포스테리어, 엔테리어 말고, 엔테리어는 이게 미드 파셋이고요. 포스테리어 쪽으로 가면 여기에 다 거종유합, 불완전 거종유합입니다. 파이브러스 거종유합. 그래서 이게 처음에 수술을 이제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요만큼만 깎아내면 돼요. 요만큼만. 그만큼만 깎아내면 여기 계속 남거든요. 원래는 이 유리 유리 연골이죠. 유리 연골. 하이알루닉 카틀리지, 그죠? 하이알루닉 카틀리지 여기까지가 보이는 거를 확인을 해서 다 오스텍토미를 이렇게 쳐야 됩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크게 느껴져요. 그래서 다 해야 됩니다. 한다 말면 증상이 남습니다. 그래서 요 면에서는 요만큼, 이렇게 해서 요만큼 깎아내고, 요 면에서도 여기서 요만큼 깎아내야 되고, 요 면에서는 요만큼 깎아내야 되고, 요 면에서도 요만큼 깎아내야 됩니다. 충분하게, 과하다 싶을 정도로 충분하게 깎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지탈비인데요. 사지탈비에서 보면 이제 메디알, 이쪽이 라테랄입니다. 라테랄의 사이너스 탈시부터 메디알로 쭉 갔다 보면 여기가 오프닝이 있죠. 오프닝. 여기가 사이너스 캐넬인데, 요 뒤에 있는 것들은 다 깎아내야 됩니다. 요 뒤에 메디알로 더 가보죠. 요거.
그래서 계획은 어디냐면 여기를 다 깎아낼 건데 어디까지 깎아낼 거냐? 아타랄로 점점 가다 보면 얘까지, 얘가 다 보일 때까지. 예? 이 포스레 파셋에 하이알루로닉 카틀리지가 다 하이알루로닉이라니 하이알린 카틀리지가 다 보일 때까지 깎아낼 겁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깎아내기 시작해서 메디알 쪽으로 가서 아이 이 메디알 여기서부터 깎아내기 시작해서 라테랄 쪽으로 가서 여기까지 여기가 하이알린 카틀리지가 보일 때까지 필요하면 여기도 다 깎아낼 겁니다. 여기도 이렇게 수술을 이렇게 하고 3D 시티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이너스 캐널이죠? 아, 사이너스 탓이죠? 여기 어디로 가냐면 메디알로 가면 요로 옵니다. 요로. 근데 박혀 있죠? 왜? 얘네들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술 계획은 요렇게 깎아내고 요렇게 깎아낼 겁니다. 필요하면 여기도 깎아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를 깎아내잖아요. 그러면 요 뒤로 이렇게 주행하는 플렉스 알리스 롱고스가 서브룩시에이션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텐던 익스커션이 조금 이제 정상에서 약간 벗어나서 발가락 구부리는 엄지발가락 구부리는 힘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는데 이런 플렉스 알리시스 롱고스가 서브룩시에이션 안 되게끔 여기 뼈를 다듬을 때잘 다듬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네, 여기서는 마찬가지죠. 사이너스 캐널 포스테리어 쪽으로 후방 쪽으로 요만큼은 다 제거를 할 거고 제거를 하는데 충분하는 것보다 더 심할 정도로 저 라테랄 쪽까지 깊숙이 예, 제거를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플렉스 알리시스 롱고스가 서브룩시에이션 되지 않고 제자리에 있게끔 요쪽 여기 뼈를 잘 다듬어 줘야 됩니다. 이쪽 뼈를 잘 다듬어 줘야 됩니다. 나머지는 수술로 동영상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